예, 저는 여름을 원래 못 견디는데 요 정도 날씨는 아무리 기온이 높아도 참 좋습니다. 네, 버즈비TV의 고품격 학기 바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날씨가 이게 저기 답답하게 후덥지근한 게좀 많이 빠졌어요. 네, 약간 까실까실하죠 좀. 네, 해가 쨍쨍하긴 한데 그래도 좀 느낌이 까실까실해서 네, 정말 말 그대로 살것좀 같습니다. 버틸 만합니다. 네, 이럴 때는 좀 선크림도 좀 바르고 이래서 좀 살을 좀안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. 선크림 바르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잘 없죠. 그렇죠. 스킨 로션도 잘안 바르죠. 끙끙하고 오늘 이누 씨는 로션을 안 바르고 와갖고 참. 예, 좀 전에 막 이거 막 이렇게 여기 막 허옇게 일어나가지고 그막 진짜 막 무슨 막 피난민 같은 그런 꼴을 하고 왔는데 로션이라도 좀 바르고 다녀야 되겠습니다. 남자분들 중에 항상 스킨 로션 바르고 외출 전에 꼼꼼하게 선크림 바르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을 많지 거예요. 않을 거야. 예, 쉽지 않을 겁니다. 만 분의 일? 그거보단 좀더 천분의 일, 되겠죠. 예, 천분의 일. 요새는 그래도 그런 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아갖고 요새 그래도 10대, 20대 분들은 많이 뭐 많이 네, 바르시는데?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니, 너 20대 벌교? 선크림 발라? 가끔 발라? 벌교도 바른답니다. 아, 그렇군요. 대단한 놈인데. 셰프님도 바르십니까? 해좋을 때? 그렇죠.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으로 매일 바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막 무슨 막 여름에 막 뙤약볕에 막 놀러 나간다 이럴 때야 약간 좀 마음 먹고 바르는 거지 한 번씩. 네, 우리가 그 미각이나 네. 그 청각 뭐 시각 이게 나이 들면 이제 좀 쇠퇴하는데 네. 가장 빨리 쇠퇴하는 게 피부랍니다. 예, 그렇군요. 피부를 좀 아끼시고 이러면 좀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피부를 사실은 그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게 선크림을 바르는 선크림 거라고 발로 하던데요. 햇빛을 잘안 보고요. 이렇게 네, 좋다는데 열심히 예, 그게 발라야겠습니다. 되게 참 지키기가 힘든 쉽지 쉽지 않죠. 않은. 그거면 별것도 아닌데 그 잠깐의 어떤 네, 그 1분여의 투자가 노력으로 귀찮은 거죠.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뭔가 끈적끈적하고요. 네. 하루 1, 2분의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되게 얻을 수 있는 게 네, 많은데. 양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그 귀찮음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공사 끝난 그 다음에 두 번째 촬영 날인데요. 약간 좀더 저번보다는 좀덜 버벅거리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리뷰는 오늘 기어는 SG 스페셜입니다. 스펙은 마 매, 로 이렇게 되어 네, 있고요. 뒤를 보시면 메이플이라는 게확 드러나죠? 네, 예, 마호가니와 색깔이 확 색상이 다릅니다. 확 다릅니다. 그리고 490R, 498T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490R, 490T가 예, 장착되어 있군요. 요게 픽업 그 하우징이 색깔이 되게 짙은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래야 돼요? 이거요? 찜질방에서 파는 아, 계란색. 예. 그거 훈제, 예, 훈제 훈제 계란 계란색으로. 색깔. 예. 아, 이거 참 간단하고 가볍고 네. 이게 저도 이게 이걸 얼마나 하나요? 108만 원입니다. 이거 하나 장만할까요? SG가 저는 한 번도 제 거였던 적이 없었거든요. SG를 그렇군요. 한 네, 번도. SG에서 뭔가 그 삼각지 SG를 사기에는 아무래도 약간 좀 아쉽다. 아쉽죠. 그러면 그렇다고 뭐 저기 위에 스탠다드를 스탠다드는 사기엔 그러면 좀 조금 그러네요. 부담스럽다. 그러면 뭐 그러면 이게 딱이겠네요. 그렇죠? 삼각지가 SGJ, 예. SGJ를 얘기하는 거죠? 예, 예. 그렇죠. SG. 감이 좀 떨어져 갖고요, 이제 제가. 이거는 SGS 에스. 삼각산이죠. 네. 감이 예. 오셨는데요. 네, 이게 삼각지가 조금 적으신 분은 삼각산으로. 네, 예. 삼각지는 좀 아쉽다. 그럼 삼각산으로 하시고요. 이거 좋다요. 알겠습니다. 이거 스플리트도 되고요. 네. 이게 싱글 홈 이거 되고요. 네. 아, 좋다. 490R, 490T 그리고 메이플 지판 저기 지판이 로즈우드 지판이. 아니고 메이플 넥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게 보이네요.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. 사운드도 좀 차별화가 된것 같은데요. 지금 저 팬더 클린톤이고요.
먹고 참 좋네요. 네. 마샬 클린턴 어떨까? 어이, 마샬 클린턴 험이고요. 24프레시에서 되게 헷갈려요. 네. 예, A가 여긴 여기네요. A가 여기고요. B, C, D, O. 저 선생님은 또 24프레 평소에 잘 안 치시다 네. 보니까. 네. 그래도 깁슨인데 24프레시면 뭔가 저게 있는 거 아닌가요? 뭐 이렇게 포텐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? 네, 뭐 좋아하실 분들은 네, 엄청 좀.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팬더 개인 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이렇게 너무 뭐 팍팍하거나 그러잖아. 역시 마샬인가? 맞습니다. 좋다. 네. 마샬하고도 잘 어울리고 팬더 소리도 괜찮았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뭐 이것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제 SG 스탠다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뭐랄까 시원한 맛이 좀 덜한 느낌은 있어요. 그러니까 정돈이 잘 돼 있는 느낌은 드는데 정돈이 되면서 거품만 뺀 게 아니고 살코기도 약간 같이 빼가지고 살짝 좀 그 시원하고 쭉쭉 뻗는 맛이 좀 덜한 감은 있습니다만 파워도 좀 떨어졌고요. 예, 네, 있습니다만 파워. 가격대를 생각을 하자면 또 괜찮... 108만원 깁슨 USA의 이런 스타일의 깁슨 뭐 SG다 네. 라고 하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성비인 건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근데 또 요즘 보니까 SG 울렁증 있으신 분도 꽤 있어요. 너무 두껍고, 그렇죠. 막 너무 꺼치니까, 막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SG. 그런 것들 요새 깁슨을 보면은요, 요새 깁슨에서 많이 정돈이 됐어요. 네, 저음을 네. 확 떨어뜨려가지고 네. 되게 좋아요.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. 쭉쭉 뻗는 맛이 좀 더 좋아졌고요. 부담스러운 저음이 좀 없어진 느낌이죠. 반주 놀이를 좀 해볼게요. 반주 놀이는 지금 905화까지 왔습니다. 많이 왔네요. 네, 이분 이거 야이 여고생들아. 네.
대단한 닉네임인데요. 위험한데요? 네, 야이 여고생들아. 이거 뭐 그렇습니다. 파프리카님 C9 신청해 주셨습니다. 굿 굿. 이마이나. 치시네요 진짜 대단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눈뜨고 코베이님 F5 신청해 주셨는데요. 좋아 좋아 좋아. 오 이거 괜찮은데요. A부터 볼게요. 드리겠습니다. 한 줄 평과 소주 좀 아직 감이 안 오셨군요. 아,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. 감이 안 왔네요. 한 줄 평 칼로리는 낮추고 영양가는 높였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이누 씨도 멋들어진 한 줄 평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칼로리는 낮추고 선생님 영양가 높였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칼로리도 낮추고 영양가도 낮췄다. 네. 네, 칼로리도 낮추고 영양가도 낮췄다. 맞췄다.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. 곤약이네, 곤약. 예, 네, 그렇죠. 뭐 곤약 국수 같은 느낌.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조금 더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으로 조금 줄여가지고 갈 거면 가격대도 확 떨궈서 오히려 삼각지 쪽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. 네런트는 있을 수도 있어요. 네, 이런 삼각지 개인적인 쪽. 생각이 듭니다. 네. 요 삼각산 모델은 이제 약간 뭐랄까. SG. 예. 조금 더 이렇게 좀 사운드가 트이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. 약간 답답한 네. 감이 있죠. 네, 그게 좀 있습니다. 거기서 저는 근데 가격 메리트는 또 상당해요, 이거. 네, 가격 메리트는 상당하죠. 아니 근데 삼각지 때문에 네. 메리트가 살짝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일단 주니어라는 그 어떤 뭔가 모델명이 좀 마음에 걸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네, 삼각산이 낫죠? 네, 삼각산이 낫죠. 네, 모델명으로서는. 네, 그러면 한번 먹여보겠습니다.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? 세 개 반 넷이네. 네, 그럼 네 잔을 넣습니다. 네, 그러면 냉면 세 개 반입니다. 아, 저는 조금 이렇게 용돈이 좀 모이면 SG를 하나 사고 싶다면 요 놈을 살 것 같아요. 스페셜. 네, 그게 좀 진짜 SG 스탠다드는 저 약간 울렁증 있고요. SGJ는 제가 주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. 네, 그건 좀 날리는 것 같고요. 네. 그냥 삼각산이 제일 낫지. 삼각산이 제일 괜찮지 않나. 네. 그렇군요. 그 뭐 SG 중에서 되게 여러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들이 나온 것 같고 이게 그중에 꼭 그런 라인업들이 있죠. 버리는 라인업이 있는데 네. 지금 보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제가 세팅하기에 한 4지 선다 정도로 하면은 이번에 120주년 네. 기념 그 SG 하고요. 그 다음에 원래 일반 SG 스탠다드 네. 그리고 이 삼각산 삼각지 뭐 이렇게 하면은 210, 한 170, 뭐 100, 뭐 한 70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니까 네. 상당히 괜찮습니다. 상당히 네, 그렇죠. 두 대를 살 수 있잖아요. 네. 그 스탠다드 가격이면 두 대를
살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한 메리트인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픽업과 밸런스는 잘 맞습니다. 24%시고요. 네. 뭐 여기 뭐 이렇게 특화된 게 몇 개는 보이는데 메이플렉도 글쎄요. 뭐 이게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그 구성을 보자면 차돌배기. 아. 차돌배기 오겹살. 오겹살. 그다음에 이제 삼겹살 네. 껍데기 뭐 이런 네. 느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 그냥 고깃집에 이렇게 갔다가 메뉴판 보고 이제 시키는 느낌으로 네, 그렇죠. 이제 시키면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냥 먹든 삼겹살 주세요. 네, 지금 그냥 이 삼겹살이죠. 딱 네. 그냥 일반 삼겹살. 여기서 이제 그 막 기름 좔좔 흐르는 최고급 뭐 오겹살이나 네, 항정살을 드실 거면은 이제 그 위에 스탠다드 가시면 되고요. 보고, 네. 오늘 기분이 다르고 차돌배기 그러면 이제 위에 120주년 기념 모델인 거예요. 그런 거 가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번에 SG 라인업들이 아주 구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. 잘 골라보시고요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